인구 감소로 인한 가진 정책에도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20년 후에는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인구 7만 8,500명이던 고흥군은 지난해 8월 인구 6만 7천 명 선이 무너지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5%로 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인 고흥군은 2040년이 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을 비롯해 곡성과 구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드크로스 현상은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전남의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